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자, 장중에 SC 정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로 플리토와 컴트로닉스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 정권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리토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미 이제 한 10시, 11시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보통 이제 급락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패턴 자체가 한 10시 전에 이렇게 급락을 할 때, 단기로 이제 매매를 들어가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쉬운 어떤 형태는 아닌데, 어느 정도 좀 능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하게 되면 단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형태가 있는데, 최근에 좀안 먹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SC 정권 관련되는 매도가 나오면 보통 이제 바이드 딥이라 해가지고 단기로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들어가서 단기 매매를 좀 구사하는데, 아침에 보시게 되면 한 3만 5천원대에서 10시 넘어서 11시 정도 되면 2만 8천원대까지 이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 10%, 심하면 15%, 20%까지 빠지게 되면 단기 어떤 반등 라인을 잡을 때 이제 피보나치 라인을 많이 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툴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이제 보통 이 고가 저가를 넣어서 계산하는데, 기본 형태가 아니라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에 고점을 좀 넣어 보시게 되면 자리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36,900원을 고가에 이렇게 넣고, 응용으로 이 4월 달에 나왔던 23,400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 3만 원짜리와 26,100원짜리, 이 자리들이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 3만 원대 라인의 어떤 가격 그 흐름이 딱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반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시간으로 길게 보면 이제 5일 동안에 볼 수도 있는데, 단기를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게좀 중요한 시간 구간은 이 30분에서 1시간 내에 파동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을 안 하든지 아니면 다음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계산해서 보여드렸듯이 이 3만원대 라인이 깨지면 26,000원대까지 다음 자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기본적인 어떤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3만 원대 가격이 이제 훼손되는 지점 가격 시간대가 10시 36분입니다. 그러면 10시 36분에서 한좀더 빠르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잡으면 11시 반 전에 파동이 나와야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11시 한반 정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봤는데, 3만원 밑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져가지고 28,450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박스권 흐름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이 스타캐스틱을 보게 되면 물존에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가일 건까지 올라왔는데, 3만원대 위로 이제 회복을 안 되죠. 왜냐면 추가로 더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가격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버틸 수 있는데, 시간상으로는 뭔가 이제 좀 정리가 되는 어떤 흐름인데, 특히나 더 이제 키움 정권 기준으로 화면번호 0127 화면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종목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이 하락의 원인상에서 아침에 10시 21분까지는 JP모건 쪽에서 이제 물량들이 나왔는데 딱 10시 54분에 보시게 되면 추가로 급락할 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SC 증권이 딱 나오죠. SC 증권이 이제 10시 54분에 이제 매도 주체로 딱 나오면서 11시 반까지 이 기간 동안에 1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의 물량들이 오후까지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합니다만 요 당시에 한 2만 주 넘게끔 이제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증권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CFD 관련되는 부분에 연관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렇게 막 내려가는 어떤 흐름들이 최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0127 화면을 켜놓고 확인하시게 되면 순간에 체결될 때마다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물량, 그러니까 S증권이 이제 외국계 창구니까 여기가 찍히면 물량이 이제 이렇게 여기는 지속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좀 힘들다는 것들을 이제 수급상으로 일단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차하면 26,0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이 SC증권 관련되는 수급이 딱 나오면서 주가가 못 올라가죠. 분봉상으로 보면. 그래서 1시까지 이제 있다가 이제 못 올라가니까 이제 추가로 빠집니다. 어디까지 보면 26,300원대까지 빠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 피보나치 라인에서 26,100원이라고 하는 그 다음 자리 딱 정확하게 거기까지 내려가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죠. 거의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갑다 할 정도로 CFD 관련되는 종목들이 뭐 하한가를 가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이 빠지듯이 플루토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이제 오후장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이제 체크를 이제 해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기간도 매도를 하고 외국계도 이제 양매도가 나와서 급락이 나와서 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은 안 났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서 이제 밑꼬리가 나왔는데 이첫 번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를 않고 그 다음 자리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락을 할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기간의 어떤 매도 창구는 또 이제 창구 분석을 해야 됩니다만 S증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물량이 나온다면 일단 조심을 해야 되고 반등 자리가 아니라 그 다음 자리에서 반등을 한다든지 며칠 더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하는 사례가 나있으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살펴봐 드리면 캠트로닉스도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들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갭다운 이제 연봉이 나오면서 장중에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10시까지 밀리고 11시 계속 이제 밀렸다가 파동이 나오죠. 여기도 이제 창구 분석을 딱 해보시면 예, 0127 하면 거래원 순간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창이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창구 분석 하시는 분들 상당히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 분석에서. 그래서 아침에 이제 9시 26분에 보시게 되면 SC증권발 매도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SC증권에서 뭔가 매도가 나와서 하락을 해서 빨리 반등을 안 하면, 반등한다기보다는 추가로 하락하는 형태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좀 빠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컴토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대를 넣어서 계산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예, 고점 라인에 이제 27,800원을 집어넣으시고요. 고려에서는 121 놓고 이제 저점은 여기 이제 올해 1월 달에 있는 12,750원을 집어넣으시면 이제 가격대가 이제 우리가 지지 선으로 할수 있는 가격 라인들이 나오는데 2,275원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23,000원대는 보시게 되면 이미 이제 23,000원대 라인은 여기서 이제 흐름이 조금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 라인에서 이미 이제 4월 달 말에 여기서 한번 파동이 한번 나왔던 라인이고, 그래서 2200원대 라인을 좀잘 살펴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 이제 그 물량이 이제 S증권이 이제 드문드문 나오죠. 예. 물량이 작은 건 아닌데, 여기도 한 8,000주, 5,000주, 8,000주, 6,000주. 그래서 계속 그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에 막 밀렸다가, 그 뒤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안 나오는데, 앞서 이제 그, 프리토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왔죠. 오후 1시까지. 그래서 추가 하락을 했고, 여기는, 추가 하락할 때 이제, S증권에서 이제 물량이 안 나와서 이제 2200원, 300원까지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파동이 나오고 이제 옆으로 가는 요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제 하락을 할때 반드시 이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외국계 증거에서 S증권이 나오는지 여부. 그래서 S증권이 이제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지지선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져가지고 뭐 단타가 나오든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하는 거니까, 이제 초보자분들은 S증권에서 뭔가 매도가 나온다라면 일단 접근 안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라인에서 이탈된다라면 시간 대비를 해서 이제 안 나오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을 훨씬 더 밑단에서 해서 이제 단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S 증권발 수급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일단 당분간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종목별 대응할 때 체크상 유념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